얘네 또 저 지붕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봤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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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개리가 좀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뭐라고? 아, 그냥 또 급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종우가, 아 진짜? 너가 재산을 공격하라 그랬지? 내가 재산을 공격하라 그랬지? 아야, 아니 뭐야? 아야 지금 거리도 야 너 너한테 두고 봐 너. 그치? 그 재성이가 재성이가 왜 자기를 뗐냐 그러니까 또 내가 듣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였나 잘했어요. 싶은 거야. 잘했어요. 아니 잘한 거예요. 저기 구덩이에 뭐가 아까 얘네 세 명이서 계속 내 나를 본척만척하고 파고 있는 거야. 땅이 완전 푹 파였어. 뭘 파갔어? 그러니까 뭔가 가져갔다니까. 여기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금을 가져갔나? 내 금. 어? 어? 내 금. 알았어요. 어? 연합. 형. 아 형님. 연합.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범위를... 이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쪽 범위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범위는 지금 미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쪽 팀이 그걸 해결하면 뭐 형이나 우리나 다 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사가 이겨야지. 이 상황에서 무조건 범위부터 잡읍시다. 오케이. 형, 협력수사. 무조건 형. 왜냐면 형님. 전문 용어로 공조수사라고 하죠. 공조수사 형님. 우리가 지금 공조수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 공조수사.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쪽 팀은 쾌제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무조건 가서 어? 일단 무조건 오케이. 진짜 일단 저 둘을 어떻게 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오빠 그러자.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대신 알아가는 진짜 거니까. 정말로 공조수사 이거 여기 우리 목숨을 걸자. 형, 형 해봐요. 나는 모양 전혀 안 맞는 거. 81번. 이거 아니야. 82번. 83번. 84번. 형, 우리 궁지까지 물렸다가 지금 겨우겨우 살아난.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적의 사나이들이에요. 85번. 야, 아니야. 광수야. 89였냐? 89? 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야. 엄마 돌아가. 좀 시간이 종국이 끝난다. 우리 애가 없어진다. 빨리. 야, 지금 빨리. 연정아. 이거 진짜 기적의 사나이지. 85번. 다시 해봐요. 80번.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냄새나는데. 냄새가 나. 무슨 냄새지?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 나! 여기서!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러셨냐고요? 아니 오해야.